오늘 문장의 소리 미래의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시인과 소설가 8분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3명의 시인분들을 만나뵀는데요. 2부를 시작하는 지금 이 녹음실에 가장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요. 4분의 소설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새 시인님들의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2부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가님들께서는 어떤 인사말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들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씩씩하게 또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선욱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부자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가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덜컹거리는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온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민아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아가씨와 빵, 장편소설 키코케임즈 호모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가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호모사피엔스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유리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빨간 열매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 모든 것들의 세계, 좋은 곳에서 만나요, 잠이 오나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겨울을 맞아서 뜨개질에 미쳐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영 작가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단편소설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로 5.18 시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으로 제9회 수립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골목을 설렁설렁 다니다가 기운을 차리면 소설을 쓰는 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차세대 예술가로 선정되면서 다들 2023년을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청년 예술가들의 지원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 지원서를 썼을 당시의 상황이나 인터뷰 심의 봤을 때의 느낌이나 또 혹은 선정된 직후에 작가님들 마음이 어떠셨는지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시니까 신민아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올해 지원자가 많았군요. 예,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창작을 하는 문학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을 했고 덕분에 여러 작가님을 이제 뵙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고 뭐 아무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김선욱 작가님. 네, 저는 또 올해 지원자가 많았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사실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선정이 안 돼서. 올해는 사실 제가 나이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이 프로그램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선정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발표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얻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선정이었고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면이 좀 주어지니까 또 이유리 작가님. 네, 저도 선정된 걸 알았을 때 엄청 기쁘고 동시에 좀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사실 모든 지원서가 선정되길 바라고 쓰는 거겠지만 정말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되고 나서 좀 부랴부랴 준비한 것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지영 작가님. 저희 작년 10월에 지원서를 쓰고 제출을 했는데요. 네. 저 10월 생각하면은 좀 버거운 게 제가 5년 동안 태국에서 살았었고 맞아요. 이제 마무리 짓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하던 짐도 정리를 하고 학기 마무리도 짓고 지원서도 쓰고 너무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짐을 싸다가
아카데미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짐 정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심의는 귀국하고 한 달 후에 했는데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끝나고 이불킥 했던 것만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저도 연말에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왜 됐지라는 생각도 하고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인터뷰 심의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당시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되면은 창작지원금 혜택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의 지면 발표, 또 선정 작가들 간의 교류, 선배 작가 멘토링, 책 발간 회의, 또 낭독회 등등의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활동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활동 꼽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영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 해본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미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 그게 네. 가장 좋았는데 문학하는 분들 이외에 저희가 7월 달에 모임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활동하는 영역은 다른데 하는 고민들, 그 불안을 느끼는 지점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안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연극하시는 분들, 또 설치미술 하시는 분들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거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아, 그 뭐 영종도에서 네. 있었던 네. 아, 저희 앞 시간에 시인분들이 또 네. 소개를 해주신 게 있어서 네. 또 이유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또 다양한 것들을 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많지만 저는 낭독회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관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어서 좀 조촐한 느낌 있는 행사였는데 그 전기수 창작 아카데미 하셨던 작가분께서 낭독회에 일부러 와주셔가지고 아. 낭독 들어주시고 다음 기수분들 낭독회에도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시간 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되게 마음 써야 하는 일인데 좀 감사했고 저도 네. 다음 기수 낭독회에는 가능하면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김선우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도 작가님들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소설을 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설을 쓰는 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문학이 혼자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진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신민아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나는 것들이 좋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근데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어쨌든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좀 이 작품을 내고 마감을 하고 네. 예, 멘토링을 하고 그게 가장 기억에 네. 크게 남아요. 그리고 그 뭐 일정이 생각보다 좀 바쁘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멘토링 받은 거를 반영을 못한 게 그게 너무 아쉬운데 네. 예, 또 이후에 작업하면서 예, 그것들을 살리고자 예, 노력할 계획이고 아무튼 그렇게 멘토링과 예, 함께 예, 마감을 달려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선배 작가 멘토링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지점이 있어서 그게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창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문학과 관련된 업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는 은행 업무나 영수증 처리 이런 회계 정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정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도 써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고충은 없으셨을까요? 저희 아까 대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네.
아직도 이 나라도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못해서요. 아, 네. 저는 항상 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면서 하거든요. 네네. 끝날 때까지 매뉴얼을 찾아야지만은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12월까지 정산 보고서를 써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네. 기쁜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익숙해지려면은 몇 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또 다른 고충은 없으셨을까요?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나라동 서용법 주변에서 나라 지원금 받아본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고생스럽다. 그래서 네. 저 역시 지금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여기 출연자 두세 명 대표 답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창작 지원금 중에 일부는 반드시 소설을 집필하는데 필요한 그 조사 연구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참고 도서 구매라든지 전시 관람 혹은 강의 수강, 현장 답사, 사례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 이번 작품을 쓰면서 어떤 조사 연구를 진행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신민아 작가님. 네, 저는 여태까지 거의 도서 구매 자료 조사비로 이제 지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일단 뭐 부동산 키워드로 쓰겠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찼는데 어쨌든 예, 덕분에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그래도 문학에 좀 많이 치우친 독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 사회과학적인 자료들, 예, 책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뭐 그거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작품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김선욱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다른 이제 타장 예술인 분들과 제 창작 어떤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좀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시각예술인 분들하고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제가 평소에 애정하는 분들을 조금 섭외해서 제 소설 얘기를 많이 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그래서 일정 소정의 사례비를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이유리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네. 네, 저는 취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키나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 소설에 인어가 나오는데 이제 바다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으면 좋겠어서 이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인데 또 막 엄청 해외 느낌의 바다는 또 아닌 그런 바다를 찾다 보니 오키나와를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취재가 돼서 좋은 글을 쓰는데 많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그 인어 확실히 일본도 인어에 대한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덧 ANA의 네 번째 엔솔로지가 곧 발간이 됩니다. 이 작가님들이 여러 번 또 교정을 보셨을 텐데 또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이나 리뷰, 에세이, 대담 같은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외에 다른 분들의 작품 흥미롭게 읽은 글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영 작가님. 저희 인터뷰 때문에 네. 그 신민아 작가님, 이유리 작가님 소설을 먼저 읽었었는데 네. 저희 소설 세 편 모두 죽음을 다루고 있었어요. 네, 각자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또 재건되는 이 과정들이 네. 서로 달라서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김선욱 작가님이나 윤치규 작가님 소설도 이후에 읽게 됐는데 다들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소설들이라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소설 시도 좋았는데 각자 쓴 에세이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1년간 아카데미 활동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작가님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에세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품도 좋지만 에세이도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유리 작가. 네, 저도 에세이가 재밌었다고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얘기 해주셔서 좀 공감되고 그러네요.
저는 특히 신민아 작가님 에세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목이 전형적인 노처녀의 전형적인 밤인데요. 아, 예. 전형적인 제목부터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너무 재밌는데 제목이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얘기를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도 자주 배가 아픈 사람인데. 배가 아팠는데 배에 네모를 그리고 그 네모를 온통 빨갛게 칠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정말 배 아픈 걸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무릎을 탁 친 대목이 있었고 이 에세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김선욱 작가님. 네. 저도 그 작가님들의 에세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 재밌게 읽었지만 그중에서도 이유리 작가님의 그 직장도 다니고 글도 쓰고 싶은 당신에게 에세이를 읽고 공감이 너무 돼서 저도 사실 매일 그 퇴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편이거든요. 아 오늘도 한 줄도 못 썼구나. 네. 하고 내일은 쓸 수 있을까? 또 퇴근하고 나서 내일은 쓸 수 있을까 했지만 오늘도 역시 못 썼구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퇴근 후에 한 바퀴 돌고 슈퍼맨처럼 휙 변해서 소설가로 변신하고 싶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안도도 조금 들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신민아 작가님 전형적인 말씀. 네. 정말 다양한 꼭지들이 있어서 예, 기쁘게 교정 동안 기쁘게 읽었고요. 일단 김선욱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저는 에세이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중간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그 본인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고민, 그냥 문학인으로서의 고민, 그다음에 어떤 가족 내에서의 어떤 일종의 뭐 기대감과 기타 등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지향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여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유리 작가님 아무래도 소설이 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유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데뷔작부터 되게 기쁘게 읽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역시 상큼하고 굉장히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또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따라 읽는 독자로서 즐겁게 읽었고요. 지영 작가님 소설 에세이 다 좋았는데 저는 지영 작가님은 또 재밌었던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읽고 나서 지영 작가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소설도 일단 저는 되게 차분한 톤의 소설이라고 읽었는데 막상 이번 뭐 에세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또 굉장히 뭐 운동과 어떤 활동성을 즐기고 그걸로 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이번에 뭐 여러 번 만났지만 그래도 더 알고 싶다 되게 궁금한 사람이고 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예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 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작가님들의 작품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ANA의 네 번째 엔솔로지에 수록된 작가님들의 작품 지금부터 문장의 소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 작가님의 소설 어떤 밤 춤을 추던부터 작품의 일부분 낭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속에서 여자는 고아의 반대말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끝났 다 됐습니다. 라는 직원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자식을 잃은 부모를 잃는 말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헤아릴 수 없어 형용할 수 없는 세계. 여자와 남자는 언어밖에 살게 됐다. 서류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사이 해가 저물었다. 노을을 타고 온 빛은 따뜻했고 근처 태권도장에서 흘러나오는 기압 소리는 기운찼다. 바깥에 있던 남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여자는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을 떠올리려 애썼다. 버려야겠다. 보름 전 바닥에 떨어진 뜨랑 접시는 두동강이 났다. 신기할 정도로 부스럭기 없이 깔끔하게 깨졌는데 어쨌거나 다시 쓸 수는 없었다. 많이 좋아했는데. 옆에 서 있는 곰처럼 커다란 남자의 어깨와 등이 흔들렸다.
접시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조각이 남자의 몸을 맴도는 듯해서 여자는 반쯤 뻗은 손을 걷었고 파르르 떨리는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뭘 담아뒀더라. 어린이집에 보낼 새 칫솔과 앞치마. 접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차라리 산산조각 나지는. 여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스쳐가는 볕에도 사라지는 소리에도 부유하는 먼지에도 아이가 스며 있었다.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너무 짧았고 너무 길 시간이 그들 앞에 흐르고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이 작품 쓰시면서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 작품은, 이 소설은 열대의 어느 지역에 살던 부부가 이제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도시를 순환하는 열차를 탄 몇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네. 네, 이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를 잃었고 그 아픔을 안고 도망치듯 이국으로 떠나온 상황이었고, 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대개는 서로의 탓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부는 그동안 서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위로하지도 않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이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된 건 우기를 여행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어떤 소설을 읽은 후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독인 여자가 이제는 옆에서 울고 있는 이 남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제가 1년 반 정도 소설을 쓰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네. 쓰고 싶지 않았고 안 써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썼었는데, 소설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는데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미얀마고요. 네. 근데 미얀마를 여행을 하면서 그때가 때마침 우기였었고 이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열차를 탔었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쓰지 않았던 소설인데, 네.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보통은 사실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3주 만에 초고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쓰고 나서는 누군가 읽어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읽더라도 앞으로 나는 영원히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소설이고, 그 뒤로 그렇게 가만히 뒀다가 올해 아카데미 하면서 퇴고를 열심히 한 소설입니다. 방금 네. 부분을 낭독한 이유는 그냥 이 방금 읽었던 낭독했던 부분 안에 이들이 언어 밖에 살게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좀 심적으로 안 좋았을 때, 힘들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그냥 언어라는 게 되게 부질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었고, 네. 또 인생보다 문학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었고, 그 말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언어밖에 살고 있다, 언어밖에 거주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낭독회 때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유리 작가님의 소설 여름 이너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곱고 정갈한 글씨로 단 한 줄만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하나뿐인 손녀 이 여름에게 나의 인어 다리를 맡긴다. 그렇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달랑 인어 한 마리를 남기셨다. 꼼짝없이 그대로 장례식을 치렀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비록 인어 한 마리긴 해도 유언장에 이름이나마 언급된 나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다고 해야 하나. 평상시엔 얼굴도 한번 비춘 적 없던 친척들이 유산을 기대하며 여기 왔다는 사실도 우습긴 마찬가지였지만 나로서도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말마따나 내가 할머니의 하나뿐인 손녀, 게다가 부모 없는 고아의 살길이 까마득한 고등학생이란 사실을 떠올리셨다면 이러지 마셨어야 했다. 할머니, 다른 건 몰라도 대학까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흰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 한가운데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다 늙어 영정사진 찍으러 가서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와 둘이 살아온 나는 저 표정을 잘 알지. 뭔가 우스운 농담을 하기 직전이나
교묘한 끼로 누군가를 골탕 먹이게 샘속을 짜고 있을 때 나오던 바로 그 얼굴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빽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놓친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무슨 꿍꿍이야, 어? 돌아보니 소리를 지른 것은 나의 진 외종조부, 내가 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던 할머니의 남동생이었다. 언뜻 보아도 이미 얼굴이 불카해져 있는 그의 앞에 소주병 두어 개가 구르고 있었다.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얼른 돌아선 나는 입을 비죽였다.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할머니 누워 계실 때 한 번도 와보지 않았으면서 꽁꽁을 떨어질 기대는 실컷 했나 보지. 난 모르는 친척 몇이 달라붙어 그를 자리에 대앉히긴 했지만 말리는 이들의 표정 역시 개운치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깽깽판을 부려줬으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할머니의 금괴는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 작품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쓰게 될 여름 인어라는 장편소설의 프리퀄격인 단편소설의 일부인데요. 영생하는 그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어인 달해라는 인어를 두고 대를 이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에요. 네. 그 소설 중에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이 부분이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서입니다. 네. 아, 작가님 생각하실 때? 네, 제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민아 작가님의 소설 이상하고 평범하며 평범하고 이상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의 백화점이나 어린이날 즈음에 북적이는 놀이공원에서 언니와 나는 아빠를 쉽게 잃어버리곤 했다. 아빠가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언니와 내가 아빠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 언니와 합심하여 자신있게 옆에 선 남자 어른의 손을 탁 붙드는 순간 언니와 나와 남자 어른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거 완전히 처음 보는 아저씨잖아. 근데 너무 아빠 같잖아.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여자의 둘과 어른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어딘가에 스며있던 아빠가 갑자기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가자 하면서 정말 평범한 목소리로 우리는 몰고 가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름조차 김영철인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도선시에만 수백 명은 있을 것 같다. 전국의 아저씨들을 다 모아 섞은 다음 평균을 내고 거기에서 키만 덜어낸 것이 우리 아빠의 모습이었으니까. 조금 짧은데. 네, 이 부분 아빠에 대한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 또 작품 소개랑 함께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소설 맨 첫 도입부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자매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네. 그걸로 말미암아 또 어딘가에 갑자기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또 만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그 부동산에서 네.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뭐 죽음과 애도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래와 과거 그런 또 자매 애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뒤섞이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네. 예 즐겁게 읽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부동산과 관련된 작품을 쓰려고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셔서 현실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 예. 네, 사실은 맨 처음에는 좀 뭔가 그 부동산 했을 때 사람들의 뭐 이글대는 욕망, 막 투쟁, 뭔가 그 미친 세태 이런 것들 되게 좀 날카롭게 그 욕망 자체에 대해 써보고 싶기도 했는데 네. 그걸 쓰기에는 제가 너무 착하더라고요. 아. 그걸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거는 좀 이제 다음에 숙제로 미뤄두고 네. 예, 조금 더 제가 노회해진 다음에 네. 더 때가 묻고 뭔가 투쟁하든 예, 한 번 더 도전해볼 계획이긴 해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김선욱 작가님의 작품 퀴르 인간의 일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결국 G7 국가들을 시작으로 하나둘 생애주기별 100% 복지국가를 선언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단, 출산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에게만 해당하는 복지제도였다.
반대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동성애자나 비혼주의자, 1인 가구에게는 의료보험을 비롯한 모든 정부 지원이 끊겼고 여러 사회 시스템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 당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보수 정당의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고 집권당은 경제를 살리는 것 외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보이는 족족 사퇴질을 해댔다. 모든 소수 의견은 파도와 같은 여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신인한 여당은 여세를 몰아 출산보완법을 제정하며 반출산활동을 규제했다. 당시 대통령은 출보법을 근거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출산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반출산 단체라 함은 출산을 거부해서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했다. 제일 먼저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간부 전체가 구속됐고 웃돈을 주고 몰래 정관수술을 해주던 병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초반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들도 덜어 있었지만 법과 행정의 관성은 생각 이상으로 강력했다. 다수 국민들의 준법 정신 또한 생각보다 투철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 또 작품 소개와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이 부분은 뭐 소설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낭독을 좀 했고요. 네. 이 소설은 이제 현재 저희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네. 예, 뉴스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정부의 정책들은 100년 전이나 현재나 100년, 200년 후에나 이렇게 일방적이고 조금 무식할 정도로 강력한 좀 폭력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설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분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 미리 만나보는 시간에 이어서 올 11월에 발간된 20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작품집 1부에서 소개해드린 박달의 완성은 차이오신 그리고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치규 소설가님을 비롯해서 김선욱, 신미나, 이유리, 지영 작가님 총 8분의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8분이 고민해서 함께 쓰신 대담, 에세이, 도서 리뷰 등등의 다양한 읽을 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다양한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만남을 이어오신 작가님들과 함께 이번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훈훈한 시간. 이 훈훈한 시간이라고 그 앞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칭찬 릴레이 타임입니다. 준비해 오셨죠? 서로에게 칭찬할 부분. 네. 서로의 모습에서 이런 점이 부러웠다, 놀라웠다, 혹은 이제 고마움, 이런 것들 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칭찬을 이렇게 안주 순서대로 옆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가장 옆에 있는 분부터, 신민아 작가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욱 작가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일단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진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뵙고 예, 작품을 보면서요. 그리고 네. 뭔가 어떤 자신이 지향하는 태도를 잡고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작품 활동 해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네. 이분을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원거리에서 오시지만 가장 칼같이 시간을 지키면서 네. 언제나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습도 되게 멋졌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선욱 작가님 작품도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일 멀면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미리미리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김성욱 작가님은 네, 이유 작가님. 네, 이거 되게 쑥스럽네요. 뭐 저는 옆에 이제 유리 작가님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언가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계신 분이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에겐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미지라고. 네네, 네. 네, 풍겨오는 이미지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분이어서. 네, 네. 그러면 이유리 작가님. 네. 네, 지영 작가님. 사실 이제 이 질문의 질문지에 있었는데 누가 옆에 앉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만 다들 아마 준비를 안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지영 작가님 소설을 읽었을 때 네. 아, 이 작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야말로 나한테 어쩌면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스스로의 작품이 약간 좀 납득에 말하면 팔랑거린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팔랑거리지 않게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종종 하곤 하는데 지영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소설 잘 읽었습니다. 네. 또 지영 작가님은 이제 신민아 작가님. 네. 제가 작가님 뭐 2월에 잠깐 보고 5월 달에 뵀을 때 그래도 좀 대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첫인상은 좀 되게 시니컬하다. 무섭네? 였어요. 근데 이렇게 카톡도 주고받고 네. 가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엉뚱한 구석도 있고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진 매력이 작품으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가장 앞서서 네. 이제 이끌어주셨었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다채로운 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부러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미나 작가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친해지셨군요. 더 많이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신민아 작가님이 좀 첫인상이 약간 무표정한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웃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네 작가님들 모두 데뷔 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차세대 예술가라는 이름 아래 신진 작가, 젊은 작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뭐 데뷔 당시 이야기라든지 첫 책을 낸 이후에 들었던 기분이나 또 뭐 창작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의견도 좋고요. 또 시행착오 이런 거 앞으로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신민아 작가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뭐 데뷔나 첫 책 같은 거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첫 책은 저는 시집이었는데 네. 그거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옛날에 국어 시간에 봤던 그 피천득 수필 중에 은전 한 입 있잖아요. 그 거지가 은전을 왜 갖고 싶냐 했더니 정말 그냥 갖고 싶었다고 하는데 아 이게 그걸 시집 받았을 때 아 이게 나의 은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뭐 예 그러했고요. 이번 아카데미도 이제 예. 저도 이게 예비로 됐던 거거든요. 누군가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고 아카데미에서 뭐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게 멘토링 받은 거를 많이 이제 구현하지 못한 것과 그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내가 왜 화장 안 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됩니다. 네. 생얼로 찍으셨다고요? 선크림은 발랐습니다. 네. 그건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후회가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예비로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네. 또 김선우 작가님. 네. 네.
저는 그 사실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네. 등단하기 전까지도 이쪽 문단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네. 저를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운 좋게 이제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런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등단하고 나서는 그의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나 알아볼 것 같고 사인을 미리 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습도 나름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청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역 문예지에 청탁을 받은 게 다였고 그래서 점점 자괴감과 어떤 그 조바심 등이 이제 저를 압박하던 와중에 쓰기는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네. 계속 썼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계기를 또 얻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발표지면 네. 얻지 못하더라도 네. 예, 꾸준히 쓰시면 좋은 일들이 한두 번씩은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유리 작가님. 네, 저도 김선호 작가님처럼 글 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 되게 많을 텐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랑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글 쓰는 모든 분들이 모든 단계에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등단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첫 책 계약 기다릴 때도 그렇고 첫 책 낼 때도 그렇고 다음 책 낼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때로는 그 걱정이 삶을 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삶이 망가진 분들도 많이 봤고요. 걱정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앞니를 길게 보시고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계속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또 지영 작가님. 네. 저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공백이 좀 길었는데요. 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쓰기 싫어서 안 쓴 시기도 있었고 또 안 써도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나서 다시 쓸 수 있었고요. 근데 전에는 소설을 쓰는 지형이 있고 생활을 하는 지형이 있을 때 전작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후자도 되게 중요해졌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게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또 자신을 돌보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좀 도망도 가고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스스로를 돌보면서 즐겁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집필과 활동 계획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영 작가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이제 제가 귀국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들어올 때만 해도 장편 소설을 쓰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올 한 해 장편 소설을 몇 번 뒤집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쓰던 거를 포기하고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네. 무제라는 인물의 이야기이고요. 네. 이렇게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말을 해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제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짓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또 이율 작가님은? 네. 아마 내년에는 제 두 번째 단편집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장편 연재도 하나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에 되게 저에게 많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정리하고 차분히 가는 느낌으로
삶은 차분하게 활동은 부지런하게 하지 않을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선우 작가님. 네, 올해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장편소설을 출간할 계획으로 집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출판사 계약을 통해서 출판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독립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제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네. 표지부터 내지 디자인까지 좀 제가 전적으로 좀 맡아서 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원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연말까지 좀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신민아 작가님. 네, 저는 계획이라기보다 희망인데요. 네. 저도 장편을 경장편이 아니라 좀 진짜 옛날 느낌의 긴 장편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 긴 겨울 동안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해볼 예, 생각입니다. 네. 네. 끝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 함께한 소감 또 같이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반대로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 네, 올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어서 예, 매우 기쁩니다. 예,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히 올해 이 아카데미 활동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도 인연을 잘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지역에서는 라디오 출연하면 동네 현수막이 걸릴 일인데 전 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작가님도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유 작가님. 네, 아 이게 녹화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떨리네요. 어쨌든 저도 너무 즐거웠고 올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활동과 여러분이 발표하실 작품들 기대하면서 따라 읽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지영 작가님.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거든요. 아.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근데 평소에도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오늘 더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떨지 않고 조금만 떨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 작품 기대하고 있을 테니 우리 모두 열심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예술가 8분, 박달의 원성은 차유호 시인, 그리고 김선욱, 신민아, 윤치규, 이유리, 지영 작가의 빛나는 작품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